네, 안녕하십니까. 반짝쌤 이온입니다. 반짝쌤 반짝이와 함께하는 나만의 미래 설계하기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진로, 직업, 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대학교 2학년도까지 되시는 학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너희들을 위한 동영상이야. 이제 아시들? 안 죄송합니다. 네, 웃기자고 했는데 항상 별론 같아요. 네, 그러나 이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시기 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 동영상에서는요,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솔직히 무슨 갑자기 무슨 뭐 무슨 뭐 뭐야 자기계발서 같은 약간 느낌이 필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네, 단순한 거겠죠. 제가 인생을 다 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 저는 행복합니다. 아주 무지하게 행복하고요. 다만 제가 좀 빚진 것들이 있어서 마음의 빚, 물리적인 빚, 기타 등등의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중장기전으로 갚아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거 말고는 저로서는 저는 상당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목표가 있고요. 꿈도 있고 가야 할 길이 무지하게 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정 뭐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겠으나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혼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저번에 한걸좀 복습해 볼까요? 네, 저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을요 좀 복습을 하자면, 나만의 미래 설계하기에서 목표를 잠깐 보자면, 따란, 네. 뭐 이렇게 뭐뭐 이렇게 뭐이뭐 내용이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국가가 좀 이런 얘기하면 국가야 미안하지만 국가가 띠빵 해도 우리 스스로 자생력으로 특히 언어적 능력, 그다음에 분야별 능력을 확보해서 브랜드와 경제적 수익 두 가지 측면을 다 확보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달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현실을 만들자. 뭐 심플하게 그 얘기입니다. 예, 특히 언어적 실력은요. 제가 조만간 런칭하게 될그 동영상에서는 약간 이제 뭐그 언어를 배우셔야 되는 대상층을 좀 줄이는 것 같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언어 훈련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하고요. 또 제가 뭐그 정도 실력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선은 디지털 아트에 관련된 필드로. 뭔가 승부를 걸고자 하는 학생님들을 위한 뭐 제목이 좀 웃기긴 한데 현재로 봤을 땐 ZBrush English입니다. ZBrush English. 제가 엄청 좋아하는 ZBrush. 그러니까 ZBrush를 알아야만 영어 공부할 수 있네. 좀 그건 좀 거시기 한데 나중에 ZBrush English 좀한 다음에 아마 확장은 될것 같아요. 뭐 디지털 아트 English라든가 디지털 뭐 English라든가 해서 예, Actually, I'd like to You to be able to speak English very well. 뭐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해주시는 센스. 그래서 꼭 fluent한 English speaker이 되실 수 있게끔 같이 훈련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어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어준 영어 교재와 영어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할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 언어적 실력,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찾아봐야 될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준비를 해야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진로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진로 구분에 대한 얘기. 산업 분야별 분류라는 거는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게임 쪽도 있고 애니메이션 쪽도 있고 기타 등등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고 취업 기준 분류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취직을 했을 때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는 얘기고요. 독립 기준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취직이 아니라 자영업을 포함한 혼자 뭔가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독립 기준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처음 선택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집에 돈을 쌓아놓고 계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 처음부터 독립하는 새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그새 계획은 상당히 오류가 많을 걸 겁니다. 지금 집에 돈이 없고, 그리고 부자도 아니시면,
취업을 하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독립 기준을 처음부터 그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어설프게 돈을 빌린다든가 집안에는 돈을 막 땡기고 대출을 받아 산다든가 그러면 이제 풍지박산 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집에 돈이 없으신 분들은 취업을 전제로 해서 예, 어떤 여력을 만든 후에 독립하는 전략을 뭐 5년, 10년을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회 시스템적 분류라고 하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 직업은 그러니까 취직이죠. 기본적으로 독립해도 뭐 약간 프리랜서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게 이제 그거보다 더 고난이 더 하이 레벨의 어떤 그 사회적 시스템으로 분리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산업 분야별 분류 한번 봐볼까요? 네, 볼게요. 한번 뭐 러프하게 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기는 좀 도움이 얼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옆쪽으로 놓고 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 더 땡겨서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뭐 좀 정리를 하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게임 개발. 당연히 게임 개발 아시죠? 게임 개발사. 우리나라에 게임 개발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상황을 봤을 때는 그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쪽이나 지금 캐주얼 쪽으로 많이 모바일 쪽으로 많이 좀 편향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게임 개발사 쪽은 뭐 당연히 들어가면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문화 컨텐츠 쪽 저희가 지금 대부분 다 그래픽 쪽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개발 쪽이요. 예를 들자면 제일 지금 시장이 제일 큰 쪽으로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제가 그냥 게임 개발 일상이 가장 시장 크고 첫 번째고요. 이거 1순위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시장 형성하고 있는 쪽은 이쪽에 두 개죠. 얘가 2순위입니다. 그리고 뭐 3순위라고 하면 뭐 건축 디자인 쪽도 있지만 이게 사실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한 뭐 한 6위에 한 3순위 애니메이션 쪽도 3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다 작게 들어가는데 제가 요걸 하면서 정리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도 사실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 개발 그 시장이랑요 이쪽 나머지 다 시장을 다 합쳐도 게임 개발 시장보다 작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게 무슨냐면 물론 이제 그건 기준은 국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시장은요 이게 한 지금 2010년도 기준일 겁니다. 조금 더 바랄 수도 있는데 140조 시장이에요. 전 세계 그 영화 시장이요 90조 시장입니다. 연 90조 시장이 그러니까 영화 시장보다 더 커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시장을 봤을 때 2012년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 지금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좀 더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직 좀 밑일 수도 있는데 10조 정도의 매출 그러니까 어떤 시장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그룹들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 개발 산업 자체 그래서 게임 개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 산업 자체가 무지하게 큽니다. 엄청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 쪽이 이슈가 사실 제일 큰 게 사실이고요. 아, 이쪽도 시장이 작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쪽에 지금 보고 있는 여기 볼게요. 이쪽 시장이 작은 건 아닌데 문제는요 국내가 작아요. 지금도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쪽은 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해서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으나 그렇게 100% 만족스러운 시장은 아니다. 저는 되려 이쪽을 가시려면 해외로 가십시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니고요.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봐요. 아니면 좀 뒤에 있다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쪽을 그냥 직원으로서 들어간다는 관점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를 키우는 관점을 목표를 두고 1차 국내 업체에 취직한 후에 전략적으로 해외에 가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크리에이터라는 브랜드를 가져가는 형태로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다시 좀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할 텐데 시장 자체가 출판 만화나 학습지 시장은요 완전히 거의 진짜 굉장히 좀 참혹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애니메이션 쪽도 요즘 뭐 있긴 하나 이게 수익 모델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뭐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뭐 공공 디자인, 제품 디자인, 보석 디자인 쪽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그 셀러리 직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이쪽은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요. 근데 아무튼 요즘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있죠? 요두 개. 요두 개는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픈,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 있죠? 유통 시스템이라 몰려 있습니다, 지금. 전자북, 전자책 관련된 부분이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시장이 지금 좀 약간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다음 애니메이션 쪽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니라 캐릭터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전으로 봐야 되지 단기전으로 봤을 때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이 욕심이 좀 과하고 정말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승부를 걸수 있는 곳은요. 뭐 게임 개발 쪽이 강하긴 하겠으나 사실은 독립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부분들은요. 나중에 드려 요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략 요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쪽, 요쪽이. 그러니까 학습지나 출판 무슨 독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더, 예, 될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쪽은요. 여기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관점에서 이거를 다막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동선을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지금 이렇게 집에 자금력이 충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유학을 가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원하시는 쪽으로 유학을 가셔도 돼요. 어차피 글로벌 시장 자체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 시장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혹은 미국이나 유럽 쪽 물론 유럽도 요즘 많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부할 수 있는 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내에 계신 분들은요, 우선은 취업을 해서 안정적이라는 관점보다는 취업을 해서 내가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리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로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중장기전으로 자기의 컨텐츠가 무엇일 거냐, 내가 개인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네, 여기 지금 물론 또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분들은 만약에 이런 그 뭐랄까요? 이 문화 콘텐츠 관광 공기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일종의 어떤 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포메이션을 잡고 어떤 이런 실무적인 노하우와 기타 등등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리고 이론적이나 어떤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이 더 많아서 서류라든지 매니지먼트 뭐 PT 뭐 어떤 그런 것들 더 이론적으로 더 강력하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 관련된 공기업 예를 들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나 뭐그 산하 여러 가지 그런 공기업 쪽에 취직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정리하자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외 쪽 쪽으로 가는 형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것도 자기 자체 브랜드를 갖는 시나리오나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나 감독으로의 방향을 잡는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산업 분야별 분류에 있어서 큰 전략은 뭐냐면요. 핵심이 뭐냐? 1단계는요. 현실적 우선 방향. 현실적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중장기적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제일 베스트면 현실적인 방향은요 뭐냐면 잘하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방향은 좋아하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요두 개가 이두 개가 같죠. 저 같은 경우는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러나 노력하고 열정하는 사람은요. 천재가 됩니다.
잘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난 후에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그 어떤 현실적인 미래, 현실적인 걸 해결하면서 미래의 꿈을 꿔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근데 이거 없이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 투자라면요, 결국 실망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산업 분야별 분류 말고요, 다음 취업 기준 분류를 보면 이 앞에 내었던 내용들이 다 반복이 됩니다. 그 한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취업 기준 분류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산업 분야별 분류 좀 닫아놓고요. 자, 볼게요. 요 얘기들은요, 요 얘기들은 지금 그 직업 기준으로 한 거죠. 직업군. 직업군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죠.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으나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은 아마 대부분 다 게임 회사 쪽에 그 해당되는 어떤 그 포메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게임 쪽은 상관없지만 자기가 관심을 갖는다면 취업 정도는 해서 연봉이 높진 않으나 자기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가 초반에 그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물론 게임 회사 입사하는 것도 제일 좋긴 좋으나 게임 회사들도요 천태만상이에요. 안정적인 회사가 있는가 하면 완전 수준이 떨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2012년 기준으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한1800 정도, 아주 안 좋은 회사가 1800 정도고요. 좀 중견 회사는 한 2200에서 24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경우에 중견 회사는 많이 주는 편이고요. 더 많이 주는 데는 대신 실력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2500에서 2700 정도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 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스페셜하게 그잘 나가는 회사고요. 그리고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퀄리티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취업을 하게 된다, 게임 회사 쪽에 취업한다면 한요 정도 선일 거예요. 예, 요 정도 선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쪽은요, 제가 왜 게임 회사를 얘기했냐, 나머지 쪽은요 여기 연봉보다 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대신 비주얼 프로그래머 같은 거 있죠. 프로그래머 같은 개념 있죠.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프로그래머는요 미니멈 시작이 한뭐2400 정도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초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웃풋과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게임 개발 쪽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갑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없어서는 게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갑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과거에는 프로그래머만 프로그램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더 달라진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프로그래머만 프로그램을 했죠. 근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게임이라고 하면요, 특히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게임이라 하면 아트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삐딱이 늘었네. 이렇게 있다 치고요. 자, 이게 과거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거의 뭐한 80%고 아트가 뭐20 정도의 중요도로 따지는 겁니다. 중요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나 뭐 중요도나 실제 뭐 게임화 됐을 때 아웃풋에 대한 80대 20대 이런지로 보면요. 현재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러니까 현재도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아트가 80 혹은 90이고요. 80에서 90%고요. 프로그램이 10%.
프로인 게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또 가능하게 됐냐? 이건 되게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그램 업계 민주화라고 불리우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니티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티 3D라고 하는 엔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를 지원 사격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라는 것도 있죠. 유튜브와 바이메오 오라는 어떤 그 미디어들이, 어떤 미디어 인프라들이, 인터넷 인프라들이 유니티 3D라고 하는 걸 습득하는데 엄청난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예, 따라서 근데 유니티 3D가 꼭 게임을 쓸게 아니라요. 다양한 뭐 비주얼 아트, 디스플레이 아트, 그다음에 어떤 뭐 공간 설치, 그다음 작가적 관점 접근, 리얼리티, 그러니까 리얼 엔진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비주얼 아트 쪽 관련된 부분도 다 가능할 거고요. 다양한 형태에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프로그램 쪽만 빼놓고 나머지 연봉 쪽은 이것보다 다 못할 겁니다. 초봉 연봉이요. 물론 맥시멈을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맥시멈은요. 여기도 물론 얘기에 따라 다 맥시멈은 여기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요. 근데 게임 쪽은 맥시멈 아티스트가 진짜 초일급이다 그러면 당연히 뭐한 6천에서요. 1억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많지 않고요. 제가 보기엔 1억은 우리나라에 한 손꼽을만큼 있겠죠. 한뭐 1억, 1억은 한 20명이 채안 되는 한 글쎄요. 좀 넉넉하게 보면 한 50명 안쪽. 6천은 꽤 많을 거고요. 한 몇백 명 정도 될 겁니다. 몇백 명, 그러니까 100명에서 뭐 100명 쪽이보다 한 100명 정도? 그 정도 선뭐 세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쪽도 아주 특출나신 분들은 저 정도 연봉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각각 부분에요, 다. 예.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에는 뭐 게임 산업 분야가 뭐 말이 안될 정도로 규모가 더 크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요. 시장 규모가 크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예.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내가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눈높이를 어떻게 갖추느냐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 또 자기 행복감이 또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능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여기에 지금 다 따라붙는 건 뭐냐면요 게임 시장을 제외놓고는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게임 시장을 제외놓고는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예를 들면 이쪽이죠. 이쪽 게임 시장은요 굉장히 시장이 커요. 근데 이쪽 부분은요 너무 시장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너무 시장이 적어요. 그래서 내수가 작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 뭔가 승부를 걸겠다라면 전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유학이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지금도 벌써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일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퀄리티 있는 것들을 내게 되면 외국에서 또 아웃소싱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언어예요, 언어. 국내 시장이 내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적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면요. 국내 시장에서 쳇바퀴 돌듯이 안에서 돌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미래적이지 못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중요한 좀 키워드를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이런 겁니다. 기본 각 분야별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고요. 본인의 독창적 컨셉. 이세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5년에서 여러분 10년은요, 취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준비를 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는 게임 회사에 취입한 다음에 정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본인의 미래 방향을 잡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왜냐면, 게임 회사가 시장이 크니까. 게임 회사가 돈 많이 주니까 우선, 게임 회사에 들어가되 나의 미래는 뭐, 아까 말했던 주얼리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라이팅 아티스트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뭐 디자인 쪽으로 특화된 혹은 캐릭터 개발 쪽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출판 만화 쪽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어떤 동화책, 나만의 어떤 학습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전략적 어떤 적과 동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능력과 언어와 독창적 컨셉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5년 후에 10년 후에 승부를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화두는 취업입니다. 어떻게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냐, 취직이 가능할 것이냐,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저도 더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그 시장 자체는 게임 시장이 제일 큰건 사실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각각 시장이 작진 않으나 국내에서 만족하는 관점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그 영상 편집 쪽이나 영상 합성 쪽도요 작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뭐 턱없이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봉 상승률이나 그 다음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군집, 그러니까 인원수들을 따져봤을 때 게임 시장에 비해서 턱없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독보적으로 능력을 갖고 신뢰를 갖추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봉선에서, 예를 들면 한요 정도 선, 요 평균치선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여기서 뭐 언어적인 건 잠깐 좀 빠지더라도 능력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연봉을 받거나 자기가 직업적인 선택에서 그 노력한 만큼 혹은 그 실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좀 방향을 좀 잡고 접근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 기준 한번 봐볼게요. 독립 기준. 자, 독립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우선 1차는 취직을 달성했다라는 전제입니다. 1차 취직을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길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취직을 했어요. 경력을 쌓았습니다. 10년의 경력을 쌓았고, 혹은 뭐 7, 8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에요. 처음에 강사로 시작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 학위나 석사에 대한 뭐 준비들을 잘 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 알다시피 뭐 사이버 대학, 특히 학위 같은 경우 뭐 사이버 대학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꼭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분들에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학위를 설치한 부대 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대학 교수 될수 있는 분도 있겠죠. 프리랜서 아티스트인데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해외 쪽이랑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그래머라는 거 뭐냐면, 아까 처음 말했던 유니티 3D를 더 공부하셔서, 아티스트이지만 유니티 3D를 더 공부해서 비주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형태로 가실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예를 들자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서 모든 걸다 컨트롤할 수 있어서 독립 개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 그 다음에 3D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코믹 작가가 되거나 노블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코믹스 작가라면 대부분이 이제 그림으로 다 얘기가 되고, 이제 그림이죠, 이미지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픽 노블 작가라고 하면 뭐냐면은 삽화죠, 삽화. 그러니까 그림이 주가 아니라 삽화죠. 그러니까 그림이 주가 아니라 글이 주고 중간중간에 임팩트한 삽화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거를 3D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리소스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처럼 하냐, 만약에 같이 게임 제작하듯이 그 그래픽 리소스, 그래픽 그 소스들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어디다 올리느냐, 오픈 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단 영어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최소한의 자본금이 확보가 돼서 영어로 번역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올릴 건데 이거를 영어로 번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번안을 하고, 그리고 이 영어로 번안된 거 어느 정도 제대로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영어적인 수준은 갖추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독보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기 스스로. 근데 게임 회사 다니고 뭐 자기가 준비한다면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 회사를 다니는 건 어디라고든 자기가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면 돼요. 유튜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니 페스티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죠. 거기다 만약 언어적 능력까지 뛰어난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뭐그쇼 같은 데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영화 감독도 사실 가능하다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요. 이것도 단편 영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편 영화. 시나리오적인 능력을 키우고 자기가 콘티도 짤줄 알고 어떤 글도 쓸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간다면 절대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홈인 법인 사업자라는 건뭐 당연히 이제 그 사업을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랜서 아티스트가 되거나 혹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커지게 되죠.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독립개발자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콘텐츠 프로그램에서 독립을 할 경우, 독립개발자라는 경우, 혹은 뭐 디지털 코믹스 작가 이거 할 경우는요, 다 법인을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개인 사업자만 내서도 충분히 그 세금 거래를 다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다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면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자를 내서 일을 진행을 해야만 원만하게 아마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얘기도 독립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여러분이 당장 선택할 것은 아니지만 취업을 한 후에 나의 방향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왜 영화 감독 같은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 저희 저 블로그에 있는 것을 보면 지브러시가 있지만 만약에 이거 말고 얘가 이제 맥스나 마야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 캐릭터가 있고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다 만들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미리 그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전 제작을 다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그거 요즘에 카메라가 DSLR이라는 거좀 아시죠? 카메라를 가지고요. 거의 영화급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정말 재밌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5년에서 10년, 10년 정도 준비하면요. 해볼 수가 있어요. 도전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대신, 현실적인 비용, 현실적인 현실 경제 부분들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현실 경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걸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선택이에요. 쫄쫄 굶으면서라도 영화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할수 있죠. 아니면, 학생 때 영화감독 준비를 하겠다. 애니메이션 감독 준비를 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올인해서.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많이. 그래서,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고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땐, 이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가셔도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땐, 독립을 할땐 반드시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강력한 블로그가 있어야 됩니다. 예, 블로그가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든 뭐 시나리오, 영상, 찍었던 사진들, 만들었던 디지털 어떤 아트들을 계속 쌓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나와야 되는 단어가 브랜드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 시스템적 분류를 한번 볼까요? 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꿈을 꿔가는 데 있어서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가는 대로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 확률로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한 90%?
한80% 정도가 여기 속합니다. 셀러리맨. 뭘 해도. 왜냐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자면 게임 회사 쪽 얘기해 볼게요. 게임 회사 하다가 나중에 뭐 하냐면 치킨집을 차립니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건 아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쪽 바닥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 생태계상 그게 사실 가능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100%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중에 소수가 일로 갑니다. 진짜 20% 미만. 그러니까 20% 못 가요. 한10% 미만의 사람들이죠. 특히 나중에 여러분이 투자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이거는 뭐 0.01%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만간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작가로 갈수 있는 사람, 작가 중에서도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강력한 작가가 되면 여러분들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남준 선생님 같은 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미디어 작가 중에는요. 제2의 백남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미디어 작가 중에서는 연 자기가 수익이 100억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억이 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뭐 굉장히 그 브랜드 있게. 보통 프리랜서로 하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그래서, 물론 이제 중요한 건 프리랜서로서 이거는 뭐냐면 브랜드인데 이거는 사실요 1차원적인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잘한다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거 제가 이걸 왜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저작권자요 작가 투자자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물론 법인도 어떤 법인에 따라 다르긴 하겠으나 1차적으로는 저작권자, 작가, 투자자만이 어떤 수익을 올릴 수가 있냐면 흔히들 이걸 머니파이프라고 하는데 라이센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분세를, 그러니까 지분 어떤 수익, 그러니까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계속 10%건, 20%건, 30%건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나머지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하얀 거, 그 다음에 뭐 소액 지분이라 지금 잘 모르는 거 같은 요것도 요거 다 나이지만 하여튼 요런 정도. 여기는요, 다 뭐냐면 물론 이제 여기 요건 뺄게요. 창업 지분을 보유한 에이스라고 하진 않고 요거 빼고 요 하얀 것들 있죠? 이거는요, 다 뭐냐면 프리랜서까지 보면 뭐냐? 용역입니다. 나쁜 얘기를 하면 품팔입니다, 품팔이.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창업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저작권자, 프리랜서, 특히 창업 지분 같은 게 이제 게임에 대한 얘기인데, 게임이 뜨게 되면 그에 따른 그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분을 팔 때, 주식을 팔 때, 주식 차익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갈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걸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좀더좀 해볼게요. 처음은 여러분이 다 셀러리맨으로 시작할 겁니다. 셀러리맨으로. 대충 하면 셀러리맨으로 하다가 끝납니다. 연봉 맥시멈. 여러분이 만약 대충 하는 마인드면 연봉 한 4천, 5천 넘기 힘들 겁니다. 대충 하는 만약에 셀러리맨이면. 5천이 뭡니까? 4,500 정도를
넘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4,500. 맥시멈 한 5,000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기획 능력도 있고, 컨셉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퀄리티도 있는 사람이면, 회사에서 팀장급 혹은 디렉터급이겠죠. 그 정도. 그러면은, 고액 연봉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한 4,500에서 한6,000 정도 사이, 혹은 그 이상 한뭐 7,000까지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많은 경우는 8,000.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1억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받게 될 거고요.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파워풀한 어떤 그 뭐냐, 어떤 인맥도 쌓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맥도 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했다. 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인맥들, 초 에이스급 그룹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만들고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게임 쪽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문화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업 지분을 보유한 에이스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뭐100% 지분에 보통 경영 지분을 51%라고 합니다. 51%. 51%라고 하는데, 뭐, 경영 지분 정도는 뭐, 돈을 댄 사람한테 간다 하더라도, 한 뭐, 15%에서 뭐, 20%. 혹은 못해도 한 뭐, 10%. 적은 5%까지도, 창업 지분을 보유한 에이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성공해서 뜬다,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그 개념을, 자기가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는데, 사실은요, 창업 지분을 갖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연봉도 있게 되면 평균 연봉으로 떨어집니다. 되려. 왜냐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연봉에 욕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어떤 절충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을 하죠. 개인 사업, 법인 사업. 법인 사업은 좀 복잡한데, 우선 개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개인 사업을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역 부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고 가능, 그 위에 얘기했던 많은 직업군에서 용역 부분들은 우선 제외해놓게. 왜냐면 용역은 품팔입니다. 우선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머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 용역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가라면요, 개인 사업가가 됐든 법인 사업가가 됐든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승부 걸어야 될 분은 뭐냐면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콘텐츠. 콘텐츠는요, 크게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냐? 첫 번째, 게임 개발 쪽 있고요. 큰 시장이니까. 뭐 플랫폼은 지금 PC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고. 그리고 뭐뭐 뭐 이런 거 구분, 그러니까 구분의 관점은 틀리긴 하지만 웹 기반의 어떤 게임들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개발 말고 또두 번째 뭐였냐? 코믹스. 코믹스가 있습니다. 출판 만화. 다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오픈 유통 시스템에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뭐, 요기 있거든요. 요것들은 다 뭐냐면 오픈 유통 시스템에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통에다 올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믹스 말고 캐릭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대신 캐릭터 라이센스죠. 뭐 뽀로로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꼭 뽀로로만큼 성공하지 않아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고요. 그리고 다양한 코믹스를 제외한 출판이 있고요. 전자출판 말하는 겁니다. 아직 시장은 안 열렸습니다. 아직까지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는 뭐냐면, 작가도 일종의 용역일 수는 있겠으나, 용역이 아니라 작가는요, 자기 브랜드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의뢰가 들어오는 거죠. 당신의 컨셉으로 우리의 무엇을 해주십시오. 작가한테 들어오는 그 비용의 핵심이 뭐냐면 기업입니다. 기업. 잠시만요. 기업 쪽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말한 항상 말하는 브랜드를 넘어서는 컨텐츠라고 얘기합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월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수익과 독립적인 미래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를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잘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하면 뭐 개념을 잘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대략 맞을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1단계는요, 여러분의 1단계는 뭐냐면 우선 취업이죠. 아주 돈 많으신 분들 빼고요. 2단계는 뭐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용역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취업, 용역, 그다음에 라이센스입니다. 이거가 뭐다? 취업은 뭐말 그대로 취업하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는 거죠. 영역은 일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취업, 물론 취업은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가볍게 요거 하면서 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하는 겁니다. 용역은요, 브랜드입니다. 근데요, 용역은 용역일 뿐이지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로 가는 겁니다. 노력하고 열정 있는 자라면 자기가. 그리고 라이센스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요, 무한히 넓습니다. 뭐 무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넓고요. 특히 이게 세계 시장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글로벌. 글로벌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 마켓으로 가는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게 된 사건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오픈 마켓입니다. 이게 열렸어요, 지금 사실은요. 자,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보면, 제 얘기가 지금 머릿속에 잘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흐름을 봤을 때제 얘기가 이제, 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용역일 거냐. 그러니까 취업, 용역, 라이센스입니다. 이세 개는요, 사실은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자기 선택이에요. 예, 철저한 자기 선택입니다. 다 초이스입니다. 선택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노력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게 반대급부로 게으름은 할수 없는 겁니다. 완전 부지런해야 되죠. 그리고 오픈 마켓에 필요한 거는 뭐냐? 지금 뭐가 필요하냐?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돈이 많이 필요하냐? 예,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초반에 많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필요 없습니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만 있으면. 특히 오픈 마켓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요, 인터넷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쓸 수만 있으면,
그리고 PC와 간단한 PC와 그런 건뭐 알바를 하든 뭐라든 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런 것이 있다면 오픈 마켓으로 여러분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오픈 마켓에서 수많은 어떤 그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만큼의 혹은 그것을 어떤 구독할 만큼의 완성도 있고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갖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브랜드. 유명해지는 것. 그러면서 자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 자기 디자인, 자기 캐릭터,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게임, 기타 등등, 자기의 소설, 자기의 뭐 잡지, 자기의 뭐 매뉴얼, 응? 기타 등등, 학습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선택될 수 있을 텐데,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직업이 어떻고 얘기했지만 사실 핵심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사회 시스템적 분류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거냐는 거죠. 어떤 삶을 사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뭐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학습지, 인테리어, 건축, 공공 디자인, 제품 디자인, 보석 디자인. 예, 각각들 다 보시는지 보이시죠? 이게 다 뭐죠? 회사에 들어가서 하면은 이건 취직이죠, 다. 예, 다 취직입니다. 그죠? 취업 퀴즈는 당연히 다 취직이죠. 이게 다 취직입니다. 이게 다 취업입니다. 취업. 그죠? 이게 다 취업이죠? 맞죠? 예, 다, 맞습니다. 다 취업입니다. 예, 다 취업이고요. 그리고 독립 기준은 뭘까요? 여기서 좀 쪼개지죠? 그죠? 다른 점 약간 다 닫아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독립 기준으로. 자, 이제 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용역이죠? 자, 용역은 제가 하얀색으로 표현할게요. 용역, 취업 혹은 용역입니다. 취업 혹은 용역은 하얀색 표현할게요. 용역. 예, 네. 여기까지 용역이죠? 그리고 독립개발자 자기 라이센스 가질 거고요. 이 사람도 자기 라이센스 가질 거고요. 자기 라이센스 가질 거고 애니메이션 감독은 지분을 가질 거고 영화 감독도 지분 갖고요. 개인 혹은 법인 사업 경우도 컨텐츠를 한다면 이 사람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라면 이 사람도 지분 혹은 라이센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크게 세 가지. 이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주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취업도 용역입니다. 취업이 용역이에요. 두 번째는 라이센스입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웃긴 건, 이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뭐 긍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취업과 용역은요, 사실 말하면 소작입니다, 소작인.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라이센스는 뭐냐면요, 영주입니다, 영주. 세상이 바뀌고, 뭐 첨단의 어떤 그뭐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소작농과 영주의 시스템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언어적인 분들은 긍정적으로 맞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맞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매일매일 품팔이 될 것이냐? 근데 비율로 보면요. 이게 뭐한뭐 90, 뭐 5%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5% 미만일 겁니다. 5% 미만, 1%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99%가 취업 용역의 삶을 살고 1%가 라이센스의 삶을 삽니다. 다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이센스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취업과 용역을 통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행복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으면 자족을 하면 됩니다. 자족. 라이센스도 당연히 행복하겠죠? 왜냐면
대신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인내, 노력. 이게 필요하겠죠. 시간도 필요하고요. 일종의 선택입니다. 중용입니다. 조율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영역으로 살 거냐? 라이센스로 살 거냐? 네. 나의 컨텐츠를 가질 것이냐? 계속 일만 열심히 할 것이냐? 네. 물론 취업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들 학생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한 용역의 삶을 살지 라이센스의 삶을 살지는요, 못해도 10년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용역과 라이센스 중간에 있는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김연아 같은 케이스가 이제 아니면 되게 특급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가 브랜드죠. 그러니까 용역과 라이센스 중간에 있는 게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들도 용역 베이스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자기가 결과가 잘안 나오거나 실력이 잘안 나오면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익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제가 최고로 갈수 있는 지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를 갈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고, 그리고 물론 그 가는 길에 수만 가지의 경우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갖는 삶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자족,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의 그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준들은 있으므로 어떤 것이 답이고 꼭 나머진 다 아니다 이런 관점은 아니므로 그거를 머릿속에 잘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예, 한다고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어디 보자. 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자,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포괄 전략이 있을 겁니다. 포괄 전략. 포괄 전략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상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저 이원 반짝쌤은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닥 나이스한 상황은 아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전 초반에 말했던 안 좋은 배경 시스템에 의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지를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막 그래요. 자살도 하고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이 뒤틀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할 때 있어서 우선 인터넷이라는 장점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처럼 집에 PC가 없어도 인터넷에서 게임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종이에다가 메모한 후에 찾으세요. 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용 많이 아니 안 들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몰라서 못하는 거지.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으로 구리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뭐 자원봉사나 기타 등 여러 가지 관련돼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너무 상황을 쉽게 보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흔히들 이제 자살을 생각하시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이런 동영상 얘기하는 것도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만약에 크리에이터라면요, 저는 자살하면은, 저는 윤회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윤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살하면요, 아마 레벨, 포인트 점수 다, 자기 득템한 거다 떨어뜨리고 드랍하고, 아마 빈털터리로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혹은 더 낮은 레벨로 더 시작이 될 거예요. 자기가 알건 모르건. 예. 저라면, 제가 크리에이터라면 저도 그렇게 아마 설정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세팅해 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므로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 인생 멋있게 한번 살아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빠르다고 또 반대로 빠르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갇혀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인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에이스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 빠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점점 세상은 빨라지고요. 점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후배들은 더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절대 빠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해외 유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90%죠.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번째, 행복은 부지런하고 쟁취하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아까 좀 보셨죠?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5% 미만, 1%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행복이라는 건꼭 라이센스를 가져가야만 쟁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각 어떤 난이도별 행복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마 쟁취했을 때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약간 좀 구체적인 전략을 좀 얘기해 볼게요. 좀 약간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닥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첫 번째, 인터넷의 정보를 정말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정말 집에 컴이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여건이라면 몇천 원 내고 PC방에 가서 집중적으로 1시간 정보를 서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진을 찍던 뭐 적던 뭐 하던 프린팅을 해서 하던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두 번째, 매일매일 일지를 쓰십시오. 일기입니다, 일기. 일지를 쓰십시오.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아이디어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일기는 어떻게 쓰냐면 종이에 쓸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컴퓨터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MS 워드 같은 걸 쓰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나중에 제가 다또 가이드 시켜드릴 텐데. 자기 일지를 쓰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인생 기획서를 써봐야 됩니다. 드래프트 해도 좋으니까, 러프해도 좋으니까, 자기 인생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꼭! 지금부터 훈련해 보십시오. 잘안 돼도 괜찮아. 잘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써 보십시오. 그럼 훈련하십시오. 위에 것도 똑같습니다. 위에 것도 매일매일 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나의 일지를 쓰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을 해보고, 예, 솔직담백한 나의 노력을 한번 돌아보고, 못한 것들도 스스로 비판 한번 해보고, 그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거지 꼭 매일매일 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와 그런 노력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똑같이 기획서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영어 말하기 듣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요거는 좀안 하다 하실 수 있어요. 저기도 하고 싶다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준비를 할 텐데, 제가 준비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영어 공부를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특히 그라머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스피킹 중심입니다. 스피킹. 예. 그거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필요한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런칭을 할 테니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할 테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혹시 그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항상 노력을 하고 이렇게 경각심을 항상 머릿속에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을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웹서핑 너무 많이 하지도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책을 보시거나 차 자세요. 예, 잠을 자면서 꿈을 꾸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게 항상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내 에너지의 지향 방향이 어떠하냐는 얘기 때문에, 항상 그 긴장하고 있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연애하는 거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연애는 물론 필요합니다. 연애는 필요한데, 또 연애를 너무 안 하면 또 나중에 진짜 연애 능력이 떨어져서 사랑스러운 여자를 만났을 때,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떤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땐요, 여러분 때 노력하고 준비하고 공부하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고요. 왜냐면 그만큼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재밌는 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어떤 의도와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시간 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예. 제대로 된 이성이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 예를 들자면 뭐 주말에, 요번 주말은 나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은 한뭐 3일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은 뭐뭐 때문에 공부를 했다. 다만 우리 뭐 다음 주 주말에 꼭 보자. 같이 뭐밥 먹고 영화 보자.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징징거리거나 예를 들면 내가 너 중에 꿈이 너 중에 뭐 이런 질문하는 친구는요 만나지 마세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도 돼요. 제가 이건 거의 단언할 수 있어요. 물론 확언하지 않겠으나 거의 안 만나셔도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마인드적인 퀄리티가 되고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다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하루하루 빼먹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뭐 매일 일지를 쓰더라도 하루에 한줄 써도 좋습니다. 내가 뭐 집으로 식지를 하더라도 한줄 써도 좋고 영어를 한두 번 읽고 말아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가능하면 혹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리뷰하면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멋있어지고 강력해지고 국가가 삐리리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고 미래의 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쭉 얘기를 했죠. 우리의 오늘의 제목이 뭐였죠? 나만의 미래 설계학입니다. 나만의 미래 설계학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 콘텐츠 쪽에 같은 필드에서 꿈을 꾸자라고 하면 뭐 같은 패밀리지 뭐. 다만 실천하는 사람만이 패밀리가 되겠죠. 그리고 실천하시는 분만이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의 가치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나왔던 걸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목표. 네, 목표입니다. 목표. 예. 네. 국가가 삐리를 해도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의 많은 어떤 세계인들과 소통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언어적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분야별 능력을 최고조로 올려서 취업은 기본,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컨텐츠,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나만의 미래 설계하기에 두 번째 동영상의 핵심, 혹은 뭐, 지금 나만의 미래 설계하기에 이 지금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핵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브랜드와 경제적 수익의 두 가지 측면을 다볼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용역이냐, 라이센스냐의 문제다. 용역이냐, 나의 컨텐츠에 대한 문제다. 비즈니스로 봤을 때요. 비용이나 어떤 수익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개념이 틀리죠. 그죠? 물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뭐 구체적인 전략, 포괄적 전략, 뭐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매일매일 실천이 제일 사실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특히 실천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습관이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이고 더 와닿는 얘기입니다. 습관. 습관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 혹시 제가 이제 블로그를 좀 보시면 알 수도 있긴 있을 텐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날까지. 예, 거기에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미래, 저의 미래, 행복을 위한 미래, 뭐 최고의 직업적으로 연봉을 받고 최고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거기서 그것만 돼도 세계적인 아티스트, 디지털 아티스트가 되겠죠. 근데 제가 왜 디지털 크리에이터 하냐면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자기의 라이센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아티스트라는 단어보다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이요, 뭐 비보이를 봐도 그렇고 케이팝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에너지가 상상 초월이고요. 우리 국가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고래로부터, 진짜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부터, 국가가 나라를 버려도, 아니, 국가가 나라를 버려도
저희 백성은 나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임진왜란 때도 왕은 도망가도 백성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리더들이 나라를 사업 모델로 헤쳐먹어도 백성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 스스로 백성을 위할 줄 알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 기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제가 뭐 확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시스템 서포트를 거의 받기가 힘들 겁니다. 예. 힘 받아도 되게 편중적인 서포트를 받게 될 거라서 더더욱 저 스스로도 좀 뭐랄까요 좀 사명감이 좀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습득해왔던 기본적인 정보들을 꼭 공유를 해서 젊은이들이 힘을 낼수 있고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예측하고 계획해서 성취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만의 미래 설계하기 이첫 번째 동영상, 이좀저두개 동영상을 원래는 정말 좀 빨리 좀 만들어서 올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크리스마스죠. 12월 25일. 이때가 돼서야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이제 올릴 텐데 여러분이 뭐 들으시면 이제 듣고 있으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혹은 이제 뭐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시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조만간 시작하게 될 영어, English, 예, English도요. 딱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단어를 알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영어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실천 영어고요. 그리고 뭐 재밌게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일련에 좀 진행되는 사항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영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할 때 익숙하게 해라. 그때 영어 배울 때도 똑같을 겁니다.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외우지 마십시오. 너무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익숙하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어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 인지가 됐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램은 뭐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게으른 사람 빼고요. 열정 있는 자, 노력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더불어서 함께 멋진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자, 그런 분들은 꼭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분들이 그런 열정이 있어도 알지 못해서 정보가 없어서 아까처럼 냉정한 배경에서 보였다시피 영어가 권력이 된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습득하는 게 권력이 되고 비돈이 돼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내수용 국민이 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명씩 계속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에너지와 마인드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고요.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 요 필드에 있어서는요. 우리 디지털 아트, 우리 문화 콘텐츠 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른 정말 멋있는 우리 이 사회에 백성들의 영웅들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웅들 있죠? 그런 영웅들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멋진 문화 콘텐츠 분야의 영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반짝쌤 이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지원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랑 같이 움직여야 될 별동대가 필요합니다. 그거에 관련된 분들은 뭐 별도의 공지나 별도의 어떤 뭐 공유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뭐 가닥이 조금 잡히셨나 모르겠어요. 뭐 요거 말고도 제가 또 필요한 내용들도 별도로 정리해서 또 올리긴 할 텐데.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 분야별 개념에 대한 걸 올리기를 할 텐데, 뭐, 최소한 화두를 던지는 부분들이 있어서만큼은 뭐 일단락 된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도 뭐 기분 좋고요. 1시간 지금 14분이 넘었네요. 아무튼 뭐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몇 번은 좀 돌려 들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사랑과 꾸미고, 그리고 용역의 삶을 살 것이냐, 라이센스의 삶을 살 것이냐, 뭐 이분법적인 삶은 아닙니다. 선택이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 중간에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자기 행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반짝쌤 이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날까지 꾸준히 쭉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